안녕하세요. 셀프 케어 도우미 가스코입니다. 많은 분들이 가스코 얼룩 제거제인 세탁비밀 1번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고 계십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평소에 궁금해 하셨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갖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영상을 만들게 된 계기는 메가쇼에 참여를 했었는데요. 질문이 굉장히 많으셨어요. 그래서 아, 이런 질문들이 다른 분들도 궁금해 하실 수 있겠구나 라고 해서 만들게 되었습니다. 가장 많았던 첫 번째 질문이 어떤 거였냐면 세탁비밀 1번과 다른 얼룩 제거제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였습니다. 차이점은 명확합니다. 가스코 세탁비밀 1번에는 물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아요. 물이 한 방울도 들어가 있지 않는 100% 얼룩 제거제 유효 성분만 들어가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 세탁비밀 1번의 장점은 뭐예요? 였습니다. 집에서 지우기 어려운 얼룩은 어떤 얼룩이냐면 기름 얼룩, 그 다음에 기름이 많이 들어가 있는 빨간색 얼룩들, 짬뽕이라든지 이런 얼룩들인데 바로 세탁비밀 1번의 장점은 기름 얼룩을 잘 지울 수 있답니다. 세 번째 질문은 세탁비밀 1번에 표백제가 들어가 있나요? 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표백제가 들어가서 잘 빠지는 거 아니냐, 혹시 표백제 때문에 원단이 손상이 되는 거 아니냐 라는 질문을 해주셨어요. 가스코 세탁비밀 1번에는 표백제가 전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많았던 질문이에요. 짬뽕 국물, 라면 얼룩, 김치 얼룩, 이런 빨간색 얼룩들이 집에서 빼기 좀 어려워 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얼룩도 빠지나요? 였습니다. 세탁비밀 1번은 바로 짬뽕 국물, 라면 국물, 이런 기름하고 물이 혼합된 얼룩들을 빼는 데 특화된 얼룩 제거제입니다. 그 다음 질문은 색깔이 있는 옷에도 사용해도 되나요? 라는 거였어요. 세탁비밀 1번은 색깔이 있는 옷에 사용을 해도 탈색이나 옷을 손상시키지 않습니다. 그 다음 질문은 프린팅된 옷에 사용을 해도 되나요? 였습니다. 열처리가 되어 있는 그런 프린팅에는 손상을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열처리가 되지 않은 그런 프린팅에는 잘 보이지 않는 곳에 실험 후 이상이 없는 경우에 사용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 질문이 피부하고 이렇게 접촉되는 부분들, 목이라든지 소매 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얼룩이 묻은 지 오래되게 되면 황변이라고 하는데 기름이 산화가 되면서 누렇게 변하게 되는데요. 이런 얼룩도 빠지나요? 라는 거였습니다. 세탁비밀 1번은 이렇게 이미 변해버린 누런 얼룩에는 효과가 약해요. 그렇기 때문에 누렇게 되기 전에 기름 얼룩을 깨끗하게 지워주시는 게 더 좋아요. 그거를 오래 방치해서 누렇게 만드는 것보다 세탁비밀 1번이 기름 얼룩을 잘 지울 수 있는 그런 성분들이 많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누렇게 되는 걸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세탁비밀 1번을 발라서 얼룩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 얼룩이 세탁을 해도 그대로 남아있게 되나요? 라는 거였어요. 세탁비밀 1번을 바르고 24시간이 지난 후에 세탁을 하거나 헹굼을 했을 때 깨끗하게 빠졌습니다. 유지되는 게 아니라 물에서 깨끗하게 씻어져서 얼룩이 남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가스코 얼룩 제거제 세탁 비밀은 시리즈로 있는데 시리즈별로 어떤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해 하셨습니다. 차례대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세탁 비밀 1번은 음식 얼룩이라든지 고기 국물이라든지 라면 국물이라든지 짬뽕 국물 같은 경우에는 물 얼룩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기름 성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같이
혼합이 돼 있어요. 그런데 기름 얼룩이 표면막을 씌우고 있기 때문에 얼룩이 제거가 안 되는 거예요. 기름때를 제거를 해서 그 다음 때들이 물에서 쉽게 빠질 수 있도록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세탁비밀 1번이에요. 그 다음에 세탁비밀 2번은 단백질 얼룩 제거제인데요. 알칼리성이고 얘는 피 얼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울 수 있고요. 3번은 어떤 얼룩? 빨간색 얼룩들 같은 경우에도 1번을 사용을 하고서 남는 경우에 사용을 하게 돼요. 세탁비밀 3번은 산성. 그 다음에 이 4번은 뭐예요? 질문 중에 목에 누런 때를 어떻게 지워요? 할 때 바로 강알칼리성 성분인 4번을 이용을 해서 지우게 돼요. 세탁비밀 5번은 녹물 제거제예요. 녹물을 잘 지울 수 있고 또 식물성 얼룩들, 풀물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지울 수 있는 얼룩 제거제예요. 이렇게 강자 들어가는 애들은 적재적소에 쓰면 아주 효과적이지만 잘못 쓰는 경우에는 원단을 손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주의를 해서 써야 된다는 그런 점도 말씀드리겠습니다. 1번부터 5번까지 가습고 세탁비밀 시리즈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가습고 얼룩 제거제 시리즈에 대해서, 특히 이제 세탁비밀 1번에 대해서 주로 말씀을 드렸고 어떤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영상이 얼룩을 지우는데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